당연히 대장내시경 8만 번 넘기죠. 제가 일단 2만 번 이상이기 때문에 25% 한 거예요.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대장내시경은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편안한 대장내시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대장내시경 8만 번 할 수 있으면 너무 영광일 것 같고 죽기 전까지 꼭 갈 거예요. 아, 이거는 질문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. 당연히 평생 치질이죠. 아, 평생 치통을 갖고 어떻게 살아요? 평생 치질 갖고 사시는 분 되게 많아요. 당연히 평생 치질이죠. 치질은 불편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치질이 문제 없습니다. 당연히 평생 치질. 전문 분야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흥분외과도 흥분외과가 아닌 다른 분야. 하늘을 우러러 저는 평생 항문외과의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.